야, 2차 전지 드디어 대바닥 치고 추가적으로 오늘 테슬라가 오늘 밤에 버텨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개인들 위주로 들어오는 반도체 쪽 전반적인 수급이 과연 그 종목들을 끌어올릴 거냐? AI가 어차피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엄청난 전력적인 수요가 불가결하게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고, 갤럭시 링, 여기에서 애플의 또 링이라든가 또 왓츠 이런 것들이 서로 격돌하는 디바이스 경쟁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증시와 관련해서 네. 글로벌 이슈들, 지금 새로 부각되는 것들 뭐 있나요? 요즘 뭐 홍해도 좀 조용한 것 같고요. 홍해 요새 아, 조용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유가는 계속 튀는 거 보면은. 유가는 지금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중국에서 대규모의 부양책, 그리고 미국에서 GDP가 생각보다 괜찮았네. 그럼 유가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줄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고요. 또 일부 수치를 보면 원유 재고가 좀 줄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유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약 2주 전에 맞았던 뭐 홍해 쪽에 뭐 푸티반군의 어떤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이란의 그뭐 유조선 나포 소식 같은 좀 불행한 이슈로 유가가 뭐 불안하게 움직인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수요의 어떤 진작을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해외 어떤 흐름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아직 그 어닝 시즌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의 실적으로 또 관련된 많은 섹터들이 위아래 등락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그 MS와 애플 간의 시총의 1, 2등 다툼도 굉장하거든요. MS가 굉장히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약진을 하는 반면에 애플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폭락하고 있고, 이런 과정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의 대선 관련된 경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예,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지금 뭐 최종 후보의 어떤 뭐 결정이라고 하는 게 거의 되는 분위기? 막 이렇게 지금 시장은 끌고 가서, 뭐 바이든도 그런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예, 어차피 트럼프랑 붙을 거 아니야. 특별히 뭐 팀을 만들어가지고 트럼프와의 리턴 매치를 뭐 조기 가동한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아마 10개 해봐도 거의 10개가 트럼프가 유리한 것으로 나오죠. 그렇게 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 밑에 우리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누가 결국 승자? 11월 달에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미처 사실 옛날 자료인데 뽑지를 못해서 오늘 못 보여드립니다만,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바이든은 지금 불리한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유약한 이미지, 나이, 또 확실하지 않은 정책과 언행들 때문에 계속 미국 국민들한테 배척당하고 점수를 잃고 있고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 관련된 뭐 경선 관련된 움직임에서 내가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뭐 주장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유일한 데이터, 아마 바이든도 그거 하나 딱 믿고 싶을 거 있을 겁니다. 뭐냐면 100년 동안의 데이터 통계에서 미국이 GDP 2%가 넘었을 때는 대선을 했을 때 당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미국의 GDP가 작년 기준으로 2.5%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건이 맞으면 지금 대다수가 뭐한 10달 전인데 트럼프가 이미 거의 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그 데이터와 통계값에 따르면 재임의 가능성이 높은 건 오히려 바이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걸 지금 짐작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100년짜리 통계가 분명히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GDP가 2%가 안 되면 늘 바뀌었거든요. 재임이 안 되고 연임도 안 되고 상대당으로 그 당선의 결과가 넘어갔습니다만, 2%가 넘을 때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가 계속 골디락스다, 호황이다, 좋다고 할때 결국 유권자들이 나중에 생각을 해 막판에 투표를 진짜 할 때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과연 이제 누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만든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그때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지금보다는 굉장히 박빙 또는 진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것에 따라서 사실 뭐 정책, 바이든과 네. 트럼프의 정책이 워낙 좀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신재생 쪽이나 친환경 쪽 이런 것도 그렇고요. 네. 여기 섹터들이 완전히 좀 다른 흐름을 또 보일 수도 있는 네. 요게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이 있겠죠? 일단은 뭐 우리 자체 어떤 변수의 뭐 큰 개념보다는 저는 일단 우리나라 어떤 상황 봤을 때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2,500을 찍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막판에 좀 예, 그 변동폭이 좀 축소되면서 끝났는데 이번에 그 기술적으로만 생각해서 따닥따닥 그 뭐 곱셈을 해봐서 만든 최고 목표치는 전한 2,520선 정도를 일단 보고 있고요. 뭐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줄 만한 건 오늘 2차 전지가 올랐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야 2차 전지 드디어 대바닥 치고 이제는 날아가는 것만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섣부르시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테슬라가 오늘 밤에 버텨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은 원래 깔끔하게 보통 하루 정도의 악재를 다 털긴 하는데 네. 이게 잔여물로 좀 뭐 한 3% 이상 추가 하락이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다음 주 초에 2차 전지가 또 한 번 사실은 기회로 봅니다만 눌림목 과정이 한 번쯤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 중에 그 미국의 FOMC가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2월 1일 새벽쯤에 우리는 금리 결정과 또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게 5월이냐 아니면 최소한 3분기 정도로 넘어갈 건 지금 제가 예측을 하기에는 최근에 경제지표 상황 같은 것만 보면 솔직히 5월 달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한 8월 달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늘어지는 게 시장에서 좋아할 거냐 아니면은 여전히 골디락스야 이렇게 환호할 거냐 그런 해석의 차이가 다음 주에도 미묘하게 시장 분위기를 만들 것 같고 제가 이번 주, 지난주 나와서 계속 말씀드린 게 앞으로 장중 변동성은 커지지만 종가 변동성은 줄어들 거다. 400포인트 오르고 250포인트가 단기에 빠졌는데 그 뒤에 이 플럭추에이션의 어떤 변동성은 장중에는 위든 아래든 심하게 늘어가면 이번 주도 몇 번이나 경험을 했는데요. 어제는 마이너스 한 15, 20 나오다가 결국 지수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끝났거든요. 오늘은 네. 플러스 30을 만들다가 플러스 8로 끝났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뭐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장중 변동성보다 종가 변동성이 훨씬 축소되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상당히 오늘 뭐 진척이 많이 된 것 같지만 실제 주간 데이터로 보면은 0.2%밖에 전진이 없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오늘 꽤 올랐지만 주간으로 보면 0.6% 정도 마이너스로 끝난 음봉 증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흐름이 다음 주까지는 연결된다고 보고요. FOMC에서 사실 기대보다 명확한 파월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듣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1월달 FOMC 이후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좀 명확해지면 시장에서도 3월달은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최소 5월, 뭐 6월, 8월 이렇게 후반부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면서 전술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시장은 느리게 나빠지기를 기대하는 흐름이 더 간절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이 나올 것이고 또 수치들이 잘 나오는 걸 좋은 거야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어차피 빨리 내리지 못한다라는 걸 한 수 접어두고 갈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하게 시장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다음 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네.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오늘 밤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텔이 오늘 네. 실적도 좀 미스가 나가지고 한 지금 보니까 시간에서 한 11%씩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또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 테슬라의 반전도 그렇고요. 네, 인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당장의 그 4분기 실적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특히 AI나 이런 쪽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얘는 이쪽들은 보면은 당장의 실적보다도 다음 분기나 내년도에 대한 확신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테슬라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73센트 예상했다 72센트 나왔다는 게 그렇게 충격적이냐?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네요. 또 예, 2센트 차이 가지고 12%나 빠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후속 컨퍼런스에서 고성장 앞으로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 한마디가 사실 큰 충격을 준 거거든요. 인텔도 숫자 자체에 대한 의미는 뭐 그렇게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나 좋았다고 알고 있으나 AI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낙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시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사실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인텔에 대한 오늘 밤에 대한 기대값이 우리 시장 오늘 장중에 반도체 종목으로 이미 선반영이 된 거죠. 네. 인텔 부분이 오늘 아무리 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끌어내릴 것 같고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으니 오늘 고점에서 차익 매물 일부 내보자 이렇게 아마 셈법을 하시고 아침부터 덤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도체 쪽은 뭐 1위 1위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케줄별로 크게 나오는 빅테크들의 어떤 상황과 그 해석 문제에 따라서 계속 1위 1위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올라가는 쪽에 있으면 내려가는 쪽에 있는 대체제 개념의 섹터들의 경쟁들이 심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저는 생각에는 2차 전지 관련주 쪽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고 반도체 쪽은 물량 맞는 김에 개인들은 지금 고점에서 사시면 내릴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받치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개인들 위주로 들어오는 반도체 쪽 전반적인 수급이 과연 그 종목들을 끌어올릴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에 기간 조정 내지는 폭 조정이 같이 동반한다고 보기 때문에 뭐 AI 반도체 이런 거 좋은 걸 몰라서가 아니고 업황은 1년 내내 얘기할 수 있어요. 좋다고. 근데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분은 조금의 해소가 필요한 구간이 다음 주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참 커져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공부해야 네. 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준비해온 것도 있지만 저는 요새 진짜 시세는 소외주에서 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게요. 요새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란 업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권 쪽이고요. 아, 저 미래에셋 증권이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주 그러면 사실 이번에 뭐 ELS 이런 것만 생각하기 전에 안 보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안 좋을 거라 그렇죠. 부동산 PF도 그렇고. 네, PF도 많이 걸려있고 하니까 당연히 안 좋겠지 하는데 의외의 지금 상승이 나오는 쪽이고 저가 사실 오늘 새벽에 또 다른 업종 그래프 보고 놀란 게 의외로 여행주입니다. 여행주. 아. 여행주 보시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는 쪽이 뭐가 있냐면 모든 건 사실 AI로 통하는데 AI 자체,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 쪽에만 이제 꽂히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이제 넓게 보셔라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 AI가 경쟁을 하고 하니까 용인의 반도체 산단 들어오면 원전 7기 정도의, 7기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거 없이 산단이 어떻게 가동이 되겠어요? 그렇죠. 원전 이슈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 역시도 사실 많이 안 쳐다보는 섹터들이에요. 이거 원전 뭐 해외에서 언제 수주되니 뭐니 이거 가지고 답이 없다는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정작 필요한 건 우리나라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한 4기 정도 추가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원전에 대한 어떤 추가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좀 과외로 말씀드릴 부분이 샘 올트먼이 원래 자기가 또 투자했으니까 떠버리고 다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쪽인데요. 그 MS,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냥 어차피 샘 올트먼하고 MS랑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고회사에 상당히 많이 갖다 놓는데 28년도부터 생산하는 핵융합 에너지를
자기네들이 쓰겠다 이렇게 지금 입도 선매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다보스 포럼 가서도 나 핵 융합 에너지 아니면 원전에 되게 관심 많아. 사실은 이 사람 말이 맞는 게 AI가 어차피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엄청난 전력적인 수요가 불가결하게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고, 연산을 하면 열도 많이 나고 전력도 많이 잡아먹고, 물론 저전력 반도체로 일정 부분 훼손하겠지만 연산에 따른 전력이 많이 드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전력이 앞으로 최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SMR 아니면 핵융합 에너지다. 아직 뭐 미완성이죠. 상용화도 안 됐고. 그렇죠. 빨라야 한 3, 4년 걸릴 것 같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제 갤럭시 그 하면서 마지막 장면에 나온 그 갤럭시 링, 이 절대 반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굵은 반지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확한 폼팩터가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얘도 아직 뭐 삼성 쪽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상반기 좀 끝날 무렵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심들이 많은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도 지금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2027년 정도 되면 5천억 달러, 우리 환산하면 650조 시장입니다. 상당히 큰 시장이고, 여기에서 애플의 또 링이라든가 또 워치 이런 것들이 서로 격돌하는 디바이스 경쟁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관련된 어떤 섹터들, 그리고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이 뭐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예, 그 건강보험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병이 걸려도 사실 작은 비용으로 많이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사보험으로 굉장히 뭐 커버를 해놓지 않으면 뭐 병이 걸려서 한번 뭘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비용을 치르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그냥 뭐 그냥 진단하고 이래가지고 좀 뒤늦게 알게 되는 게 좀 소용이 없고요. 미리 좀 진단해서 예방하는 차원의 예방의학이 상당히 앞으로 커질 때 디지털 헬스케어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의료 AI도 커지는 거고 신약 AI도 커진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아까 제가 증권주랑 여행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종목도 바닥에서 지금 한 두 달 사이에 60, 70%씩 올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맥스트라든가 뭐 자이언트 스텝, 스코넥, MP 같은 제일 하단에 있는 옛날에 3년 전에 위세를 굉장히 떨궜던 종목인데 그 녀석들이 불과 3개월 전까지 거의 2년 반 동안 90% 정도 빠졌어요. 주가가. 아, 엄청나게 빠졌네. 예. 그랬다가 지금 바닥에서 최소 50에서 한 7, 80까지 올랐거든요. 이번에 이런 헤드셋이라든가 비전 프로 그리고 폼팩터들이 계속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면 카메라 모듈주라든가 또 마이크로 LED 관련주들 이런 것들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로봇도 뭐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저는 전략적인 어떤 투자 섹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의미 있게 보여준 게 TPC라고 하는 저 작은 로봇 회사인데, 세계 2위의 협동 로봇하고 MOU 맺었다 그래서 상한가 한번 들어갔습니다만 추가 상승은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BMW가 드디어 저런 그 테슬라에서 지금 시도하는 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을 생산 공정에 투입한다고 엊그저께 발표를 했거든요. 네. 거의 그 저기 테슬라 로봇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삼성도 이번에 그 레인보우 통해 가지고 상반신은 적어도 휴머노이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로봇은 휴머노이드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이번에 CES에 나왔던 그 볼리 같은 공 형태라든가 또 LG전자가 뭐 제시한 이 작은 형태고 인형 같은 그런 로봇들, 그런 것과 함께 뭐 로봇들도 관심이 커지는 그런 또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것이, 비전 프로라고 하는 그 관련해서는 더구전자, 인터플렉스, 뉴플렉스, 또 로봇 쪽은 TPC, 또 대동그룹, 유니트론텍,
뭐 K웹툰즈 사실 또 괜찮습니다. 이쪽도 그렇죠. 정부에서 굉장히 성장하는데 이제 웹툰의 종주국을 이제 거의 일본에서 뺏어오겠다 이런 관점에서 네이버 웹툰에 올해 또 미국 상장 이슈도 있고 해서 DNC 미디어라든가 MBT 미스터블루 같은 종목도 호시탐탐 신고가를 노릴 수 있는 섹터이고 메타버스 쪽에서는 오늘 그 XR 쪽에 특별한 기술 갖고 있는 4x4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가 오늘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의 핵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뭐 귀하게 또 시간 내서 보고 계신데 제가 최근에 좀 이 종목들을 끄집어내고 하는 것에서 많이 이용하는 게 이 개별 종목들의 그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을 항시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진짜 원래 어닝 시즌 때는 삼성전자, 삼성 SDS,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리포트들이 80-90%를 차지하는데 그 틈새틈새에 중소기업들의 리포트가 나오는데 네. 이번 주에 제가 뭐 선택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 네 종목 같은 경우 한 번씩 상한가를 가는 흐름들이 거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닝 시즌 때는 원래 대형주 위주로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작은 종목들 리포트 중에서 제가 그 고르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제목이 굉장히 재밌거나 자극적인 거. 여기 그 좌측에 하단 보시면은 파이넴텍에 대해서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제목이 붙었거든요. 네. 이거 뭐 여가수의 노래 유명한 노래 가사인데 나 완전히 달라진 거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저거 저러고 나서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한 20% 올랐습니다 전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제목이 재밌어요. 람보르기니 오로스 이래가지고 뭐 명품 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게 이틀 동안 한 4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어닝 시즌이라 이제 대형주에 대한 것들이 많이 관심이 커지시겠으나 지금 그 숨겨져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게 그 증권사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옛날에는 제가 한창 뭐 현직에 있을 때는 조금 뭐랄까 질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낸다 이런 좀 느낌들이 많거나 뒷북인 경우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 약간 경쟁력이 있으면서 남아있는 친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똘랑똘랑 하고요. 나름대로 야심들도 있기 때문에 뭐 기관 매수용으로 특별히 이렇게 오리엔트 돼서 리포트 쓰는 게 아니고 나 이런 거 발굴했어요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보고 또 추종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반응들이 그날그날 꽤 괜찮았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유료든 무료든 이런 뭐 사이트를 한번 구독하시면서 참고해서 선택을 해보시는 게 다음 주 종목 선정하는데 저는 적지 않게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보니까 어떤 종목이든 어떤 일이든 왜 그 마중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를 네. 이렇게 탁 추진을 해주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딱 올라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을 때 그 다음에 관심을 받게 되고 네. 그러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좋아지는 네. 그런 어떤 세상 원리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에 함께해 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